이제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각예술 작가 공현진입니다. 이번에 제 개인전 나무를 섬기는 마음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작품 소개 좀 해주실까요?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양천에 살면서 상상해본 수호신들의 모습을 나무로 깎거나 전토로 빚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양천구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20년도부터 살아서 지금 한 4년 정도, 4년째 살고 있네요. 네. 살면서 상상해본 수호신들인데 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양천구 주민분들한테 한번 설문을 돌려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양천에 수호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같이 상상을 해달라고. 그래서 답변 받은 것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것들에서 영감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고요. 이제 작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는 신정독의 150년 된 나무를 이렇게 보호수처럼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나무를 섬기는 마음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 나무를 위한 나무 아비 신을 표현한 거고요. 요 밑에 있는 거는 어떤 주민분이 나는 양천을 생각하면은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오른대요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저는 옛날 우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든든하고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장승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 파란색 옷 입은 아이가 한 번 있는데 이 아이는 목동의 사교육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애 어르신이에요. 제가 이 동네 살면서 목동 학원가를 가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래도 그 아이들이 꿈을 품고 계속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어르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. 이 에어르신 맞은편에 공든탑신이 서 있거든요. 이건 어떤 주민분께서 나는 양천의 수호신을 상상하면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하셨어요. 신월동 신정동의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랑 또 목동의 그 치열한 사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래요. 제가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아서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공든탑을 쌓는 것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저기 탑을 이렇게 쌓고 그 위에 어머니 얼굴을 새겨 넣은 거예요. 네,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각예술 작가 공현진입니다. 이번에 제 개인전 나무를 섬기는 마음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작품 소개 좀 해주실까요?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양천에 살면서 상상해본 수호신들의 모습을 나무로 깎거나 전토로 빚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양천구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20년도부터 살아서 지금 한 4년 정도, 4년째 살고 있네요. 네. 살면서 상상해본 수호신들인데 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양천구 주민분들한테 한번 설문을 돌려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양천에 수호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같이 상상을 해달라고. 그래서 답변 받은 것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것들에서 영감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고요. 이제 작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는 신정독의 150년 된 나무를 이렇게 보호수처럼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나무를 섬기는 마음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 나무를 위한 나무 아비 신을 표현한 거고요. 요 밑에 있는 거는 어떤 주민분이 나는 양천을 생각하면은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오른대요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저는 옛날 우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든든하고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장승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 파란색 옷 입은 아이가 한 번 있는데 이 아이는 목동의 사교육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애 어르신이에요. 제가 이 동네 살면서 목동 학원가를 가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래도 그 아이들이 꿈을 품고 계속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어르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. 이 에어르신 맞은편에 공든탑신이 서 있거든요. 이건 어떤 주민분께서 나는 양천의 수호신을 상상하면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하셨어요. 신월동 신정동의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랑 또 목동의 그 치열한 사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래요. 제가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아서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공든탑을 쌓는 것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저기 탑을 이렇게 쌓고 그 위에 어머니 얼굴을 새겨 넣은 거예요. 어머니의 얼굴을 새겨 넣었어요.
그리고 이 어머니 얼굴은 태양을 상징해서 이 우리 동네를 밝게 비춰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작품들은 부적을 형상화한 건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? 어떤 부적인지? 자, 왼쪽에 있는 건 연필 모양 있죠? 학업 성취 부적이에요. 아. 중간은 부부화합 부적, 그리고 마지막은 돈벌레를 형상화해가지고 재물 부적을 만든 거예요. 이런 작품들을 여기 오시는 분들이 관람하면서 올해 한 해 좀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. 이쪽을 한번 쫙 보시면은 여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 옷 입은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쟤는 저기서 저러고 서 있어요. 서서 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주머니에 탁 손을 넣고 왜 그러지 하면서 좀 별로 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저 남자애가 하도 쳐다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빼꼼히 보고 있는 그런 미묘한 긴장 상태를 좀 표현해 본 거고, 이 작품은 앞뒤가 다르거든요. 한번 살펴보세요.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. 그 원래 인간이 혼자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등과 등이 맞붙어서 이렇게 두 명이 하나의 존재였대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치가 너무 발달되고 하니까 자꾸 신한테 도전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신이 노해서 제우스 신이 그 등을 갈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 이야기가 요즘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감명 받아서 만든 작품이에요. 이 친구는 제가 힘들 때 만들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얘는 저를 투영한 거거든요. 이 닭이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, 우리 치킨 시키면 다리 두 개 오는데 이 닭이 다리가 세 개거든요. 좀 이상하죠? 이거는 저도 멀쩡히 두 다리를 가지고 이 미술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뭔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좀 시간이 계속 지나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 활동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의지가 더 강해지더라고요. 그 의지가 이 닭한테 투영이 돼서 튼튼한 세 번째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. 그래서 이 닭은 이제 균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지렁이 사냥을 하면서 자기의 밥벌이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 옆에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엄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. 엄마한테 지렁이도 갖다 드리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 작품은 보시면 밑에 거울이 깔려져 있고 이 조각이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스스로 사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도록 이렇게 열어두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핸드폰이거든요. 근데 뒤에 실제 충전기를 제가 꽂아놨어요. 이거는 뭐냐면 제가 나무를 대하는 마음이에요. 저는 여기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 핸드폰, 나무로 깎은 휴대폰도 충전기를 꽂아서 지금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나무를 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